차 터는 사람인가? 자, 와서. 아, 이게 뭐야? 뭐야? 뭐해? 뭐 하는 거야, 지금? 뭐 한 거 같아요? 그 변태 같은데? 아니, 엉덩이로 닦는 거 같은데? 엉덩이로 이렇게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? 엉덩이 이름 쓰기? 아니요. 나중에 보니까 차가. 와, 나쁜 사람. 우와. 남의 차를 왜 그랬지? 뭐야, 졸려래.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. 여기 뭐야? 아파트인가 보다. 뭐야? 야, 근데 어떤 아저씨가 보내야 그지? 뭐 하는 거야, 지금? 원래 가져가시나? 훔쳐가시나? 어? 와서? 어? 눈치 보는 거 같은데. 그러니까. 눈치 보는 거 같은데. 그러니까. 뭐 가져가시는 거 아니야? 설마요. 어? 어? 나서 가져가신다. 가져가. 뭐예요? 쌀을 훔쳐가시네. 이야, 절도인데. 왔다 갔다 하시다 절도를 하시네. 양심이랑 바꾸신 거네요. 그렇다면 잡을 수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잡을 수 잡아요. 있죠. 저 모자이크 풀면 바로 잡힙니다. 오토바이 넘버도 다 나왔을 것 같은데, 그지? 그러니까. 오토바이 넘버는 안 찍혔어요.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에요. 그런데 난감하네.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. 누가 난감한 거예요? 피해자분이 난감하시대요. 피해자분이? 다 예. 드셨나? 왜 난감할까? 상상해보세요. 같은 아파트? 옆집 아저씨? 너무 찢어지가 가난한 집안이신가? 그냥 가져갔는데 이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눈이 내가 아는 지인 누군지 아는구나. 그분 같은데?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딱 있어서 그 오토바이를 경찰에 얘기했더니 번호가 맞아요. 아, 그러면 그 양반이네. 아이고. 그럼 어떻게 해야죠?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경찰에 그 사람 누구예요? 얘기해야 될까요? 기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? 저는 일단 경찰 쪽에는 그냥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그분이랑 얘기를 할 것 같아요, 지인분이랑. 얘기를 하면 얼마나 민망하지 서로. 아니면 그건 어때요? 그냥 넌지시 얘기하다가 아우, 누가 쌀 훔쳐갔어. 요즘에 이 포대랑 비슷한 쌀을 누가 이렇게 훔쳐간대요. 와, 진짜. 제가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경찰이 알아서 찾는 건 모르겠지만 굳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JTBC 한블리에서 방송할 겁니다. 방송 나가면 그분이 연락 올 거예요. 아이고.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했더니 네, 그게 좋겠네요. 이번에는 누구야? 이게 뭐야? 택시다. 개인 택시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택시엔 돈이 많잖아. 저기 잘 지냈어, 택시. 여기 자리 안 되나? 왜 이렇게 버벅대지? 도둑이야? 응? 뭐? 손이 막 움직여. 네? 뭐 하는 거지? 뭐 했어요, 금방? 세톱박스에서 막 이렇게 콘솔박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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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대담한 거 아니에요, 근데? 돈만 뺐나 봐. 돈만 빼고 다시 넣나 봐. 대단하다. 바로 옆자리에서 이렇게. 날도 안 돼. 어떻게 저걸 모르지? 지금 계속 손을 뭐 이렇게 하고 있죠? 네. 돈 정리하는 건가? 돈을 빼는 거지, 지금. 다시 뭐 넣는. 아니, 가방을. 네, 다시 또 가렸죠? 가방을 가리고 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꺼내는 다시? 것 같아. 이게 안 보여? 예, 열죠, 지금 열죠? 보일 것 같은데? 예. 이때 현금을 또 한 일주일 동안 모은 거 한 30여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빼갔대요. 어떡해. 근데 이걸 모르신다고, 아무리 그래도? 아저씨 어떻게 모르셨지? 그때 한 달치 모아서 내가 20일날 나가는 저기 와. 돈이 있다고 했고 그거 나가는 돈인데 제가 뭐 돈이 없잖아. 그래서 참. 집사람부터 의심했지 또. 돈 빼갔냐고.
그때 뭔 소리냐, 발짝발짝 뛰는 거야. 부부싸움 될 뻔했어요. 그래서 이상하다.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처음에 타자마자 정신을 쏙 빼놓으라고. 이심쩍으셨어. 말도 막 이상하게. 자, 예전 계속. 자이전에서 쭉신 여기 자기 안 되나? 그래서 할 수 있나? 대나 한테 막 물어보고 그럼 정신을 쏙 빼놓는 거요. 그 순간에 벌써 나는 이쪽 차가 있나 벌써 왼쪽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빼는 거죠 벌써. 와. 와. 한번도 잠시니까 한 5-6분 탔나? 어디 목적지도 없어 그냥 가재 절로 쳐 가재. 아이고. 이상하게 된다가 이런 걸 다 들고 있다. 골목길 조금 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야 나는 운전하는데 신경 쓰지 거기 차 신경 안 못 쓰잖아요. 뭐 허는 게 능숙하잖아요. 목적지를 얘기 안 하니까 계속 앞을 봐야 되니까 골목은 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. 내려뛰서 4,700원이니까 얼마나 한 5,000원 주고 그냥 가더라고. 아 됐다 이거 아주 인식선 거네. 생색돈 됐대. 생색을 또 엄청 냈어. 아 참. 허무했죠. 그래서 내가 혼자 가서 몇 번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보이더라고. 아유 언제 봤나 보다. 잘 먹고 그 사람 잘 살라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겠지.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.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요. 저기 남학생? 골프로 기다리신다. 봉투를 들고 택시에 탑니다. 어서 오세요. 부산역이요? 가요. 가는데 부산 사하고 예 다소라고 그렇게 예. 근데 중간에 목적지를 바꿔도 되나요? 바꿔도 되긴 하죠, 사실. 예, 바꿔도 되죠. 네. 근데 그 전에 부산 명지? 어딘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대요. 그래서 아, 예? 그런데 아, 잠깐만요. 아, 다시 바꿔야 되겠어요. 아, 또? 뭔가 이상해. 봐보죠. 가는데 뒤에 사람 뭐 하나 보세요. 돈 세는데요? 뭐 해요 지금? 돈 세요. 돈 세요. 얼마짜리? 5만 원짜리. 5만 원짜리. 돈을 또 한 다발? 아까 그 종이 박스에 전부 다 돈이야. 한 10분 동안 세더래요 저렇게. 돈이 엄청 많네. 이야 저 정도의 돈이면. 어머 저게 무슨 일이야? 예. 그래서 이 택시 기사분이 뭐가 생각났을까요? 보이시피싱. 진짜 사기당하러 가는 거네. 전달하러 가나 보다. 사기당하나 보다. 그런데 여기가 어딜까요? 어 뭐예요? 뭐야? 뭐지? 경찰서. 우와. 어머. 이야. 경찰서요. 아 보이스피싱 같아요. 우와.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. 아,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구나. 당하는 게 아니고. 수거책이네, 수거책. 수거책? 수거책 돈 수거하는 애. 아, 피해자가 아니구나. 와, 수거책이었던 거. 그거 어떻게 보셨지? 궁금하다, 어떻게 하셨는지. 최근에 있네. 손님 모시러 가니까 20대 중반쯤 되는 젊은 남자가 탑승을 했어요. 왜 이렇게 어린 학생이 저런 거를 해? 애도 진짜 멀쩡하게 생겼는데, 그죠? 얼마 안 가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제 운전석 뒷자리로 닭자리로 옮기더라고요. 돈 세려고, 돈. 숨어서. 룸밀러 보이니까. 그리고 부산 강서구 명지 쪽으로 갈 건데 아니면 잠시 이쪽에서 기다려주시겠어요? 목적지 바꾸는 거는 뭐 그렇게 아닌데 바꾸고 기다려달라는 손님은 없지요. 감사하죠. 부산 사
하고. 예. 그게 같은 지역이면 몰라도 맹지에서 또 다대동으로 바뀌니까 전혀 딴판인 것이거든요. 완전 반대인데. 어, 그러네. 아, 이거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. 이게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 같다. 와. 야, 진짜 대단하다. 와, 뉴스. 속이 진짜 좋으시다. 그치? 와. 직감적으로 아,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느끼고는 뒤돌아도 안 보고 그냥 계속 그 앞만 응시하면서 그래. 야, 뒤도 안 돌아보고. 너 돈을 또 저기서 또 세고 있냐? 저건 이제 아주 정점을 찍은 거지, 돈 셀 때. 아, 이거는 백퍼 의심하고는 경도상 동부경찰서가 생각이 나서 계속 운전하면서 거의 동부서 가 도착할 때쯤 돼서 뭐 하는 회사인데 이게 6시 넘어까지 일 시킵니까? 저요? 예. 금융회사예요. 금융회사예요. 금융회사. 본인이 공개해보네. 말이 되나 저게? 인거준 시간까지 무슨 볼일 본다고 이렇게 합니까? 이러니까 총님 응대 때문에 그래 한다면서요. 아, 쟤 대단하다. 100%다. 100%다. 동부서 경찰서 한 번 들어갔지요. 와, 진짜 이분. 이야, 저 뚫고 가야 돼 그냥. 어. 아, 놀랬어 지금. 어디? 경찰서요. 경찰서네. 아, 보이스피싱 같더라고. 어, 당황했어. 보이스피싱 의심되니까 확인하고 갑시다. 이러면서 내려가. 와, 사장님 멋있었어. 와, 멋있다. 와, 진짜 와 완전 경찰이셔. 와, 진짜 멋있다. 입구에 있는 경찰도 부르니까 그때 막 도망가는 건 내가 잡고. 이것도 또 잡으셔. 이렇게 하는 중에 입구에 있는 경찰관 합류해갖고 그래 잡게 됐어. 잡았어. 이야. 네. 아니, 와, 이거는. 야, 잡았어, 다행이다. 그 당시에 갖고 있는 현금이 4,700만 원이었어요. 4,700만 원을 현찰로. 진짜 나빴다. 남의 돈을. 그 친구가 뭘 봄부터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. 아, 네. 얼마 안 됐네. 능숙하면 이미 여기서 쬐죠. 내대로 그렇지. 여러분들 자동차에는 앞에 전화번호 메모 해놨나요? 안 해놨나요? 해요. 아, 해놨는데 안심번호로 해놨어요. 똑똑하게. 안심번호는 뭐지? 050으로. 050으로. 네, 네. 그렇게 기계 해놔가지고 그렇게 사장님 전화하면 제 핸드폰 번호로. 내 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게 아니고 그쵸. 이쪽으로 걸면은 한 바퀴 돌아서 맞아요, 맞아요. 그 번호 내가 차를 어디다 잠시 주차 중입니다 할 때는 그 매너잖아요. 네, 해놓죠. 그 번호판 누가 적어가면 어떡할 거예요? 내 핸드폰 번호를? 아, 그것 때문에 진짜 안 그래도 한동안 고민이 많았어요. 그걸로 도용하는 사람들 많아. 어떻게 도용할까요? 네? 차량 정보랑 전화번호 입력. 네. 어디 가면 그런 전화번호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요? 확보할 수 있을까요? 주차장. 주차장. 아, 아파트 주차장. 아파트 주차장. 설마. 이런 거? 너무 충격이야, 지금. 그 적어서 뭐해? 이런 뭐 곳에서 뭐 하나 보겠습니다. 진짜 저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우리 아파트 나올까 봐 너무 무서워. 뭐야? 왜 저래? 뭐 하고 있어요? 왔다 갔다 하면서? 저 없는데? 지금? 예. 이 아파트 사는 저기 주민입니다 이러고 넘기나 보다. 그죠? 너 이거 소름 끼친다. 그리고 이걸 돈을 받는 거야. 왜냐면 이 아파트 사는 주민들 거니까. 이게 계속해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. 이거 어떻게 걸리지? 한 분리 보니까 덥다. 한 분리 보니까 덥다. 속에서 불리. 저렇게 하면은 한 아파트 단지 가서 몇백 대 또는 몇천 대씩도 확보하겠죠. 맞아요. 저걸 팔아요. 번호를 팔아요? 예. 판대니까. 예. 진짜요?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? 그래서 번호 팔아요? 예를 들어서 저기 뭐 JTBC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게 무슨 이벤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여기 그 아파트 다 정보니까. 광고성 문자 오잖아. 광고성 문자 보내주잖아. 다 이런 거야.
남의 번호, 저것도 개인정보죠? 그쵸. 저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 저렇게 가져가는 거, 저 자체에 대해서 저게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고요. 그래서 몇백만 원의 과태료를 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. 그리고 단순히 과태료로 끝날까요? 다른 거, 뭐 또 더 무거운 거 없을까요? 남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? 무단. 그렇죠. 오, 남의 아파트니까. 주차장도요? 그 건조물. 그건 주거는 아니죠. 전 건조물 침입죄로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 저게 형사처벌이 돼요? 네, 실제로 입건돼 처벌된 사례도 있었어요. 와, 또 배웠다. 아, 근데 저렇게 다량의 전화번호를 갖다 입수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한 거,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면서 건조물 침입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거. 그리고 누군가 저런 나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뭐 정보 동의하지 않았는데 뭔가 자꾸 오면 기분 나쁘잖아요. 네. 맞아요. 네. 아, 그렇게 맞아요. 투자하라고 그렇게 와요. 네. 아, 이번엔 불박차 넓은 도로를 갑니다.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비 온다. 녹색 신호에 정상 들어갔죠? 네. 뭐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왜 저래? 일부러 차 위로 온 거야? 뭐야? 뭐야? 왜 다 뛰어와? 왜? 경찰관들이 여기저기서 범인인가 봐, 도망가다가. 아, 그냥 누워버리네. 와, 진짜 대박. 대박이다. 이야, 우와, 이거 드라마 같다. 난. 아니, 이거 끝까지 봤어야 되네. 어떻게 된 걸까요? 도둑인가, 도둑? 그게 아니고 불법 체류자래요. 한국말 전혀 못한대요. 어머. 네? 외국인이 자기가 뭔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구대에 와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신고하러 왔대요. 그게 말이 잘 안 통하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통화를 하더래요. 그 나라 말로. 그러더니 갑자기 도망온 거예요. 아.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서 도망가니까 이거 지구대 우리 경찰관들이 쫓아나왔어요. 쫓아나오고 피서 도망오고 그러다 사고 나고. 맨발로 도망 나온 거 보니까 되게 급했나 봐요. 맨발로 도망 나온 거 보니까 되게 급했나 봐요. 와, 그걸 보셨네요. 맨발이잖아.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? 에이, 불박차. 불박차 과실이 있을 것 같은데. 여기에서 여기. 이거 피할 수 있나요? 아니요. 아니요. 그리고 하단에 가서 안 보이잖아요. 네. 자, 하나. 튀어나와. 둘. 와.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나요? 못 피해요. 그렇죠. 미리 저 멀리서 보이면 내가 조심해야죠. 저걸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피해요? 맞습니다. 예. 근데 경찰에서 그 지구대 도망간 거랑 사고는 별개다. 네? 4대 사람 사고다. 장난치지 마세요. 아, 이건 진짜 아니다. 장난이시잖아요, 이건. 방금 다 보셨는데, 경찰분들도. 이번 사고. 상식적으로 봐서 그 누구와 보더라도 차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는 사고에 대해서 차대 사람 사고니까 차가 가해자다, 무조건 잘못이다, 보험 처리 다 해줘야 된다, 이거는 옛날 얘기. 뭐가 없을 때? 블랙박스 없을 때. 아, 그러나 이런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. 지금 새벽 5시 26분이네요.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죄송한데. 차 터는 사람인가? 자, 와서. 이게 뭐야? 뭐야? 뭐해? 뭐 하는 거야, 지금? 뭐 한 거 같아요? 그 변태 같은데? 아니, 엉덩이로 닦는 거 같은데? 엉덩이로 이렇게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? 엉덩이 이름 쓰기? 아니요. 나중에 보니까 차가. 와, 나쁜 사람. 우와. 남의 차를 왜 그랬지? 뭐야, 졸려래.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. 아니, 근데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거죠? 네. 예. 예.
재무송괴예요. 네. 그래서 저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잡았을까요? 근데 이거 안 잡아줄 것 같은데. 모른다 그럴 것 같아. 이거 잡아줘야지, 범죄인데. 고의가 아니잖아, 이건 일부러인데. 저거 엄청난 범죄, 저거 도색할 돈이 얼만데요. 그럼. 범인은 못 찾았나요? 그 이후에 다른 데는 CCTV가 없다고 사건 종결 처리됐습니다. 아, 그냥 그래, 안 잡으면 되니까. 결국은 저거 저 수입 자동차인데요. 부분 도색으로 자차 보험 처리했대요. 그리고 수리비는 200만 원 들었대요. 아이씨. 이게 뭐야? 너무 억울해. 자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는 끝까지 찾아내야 됩니다, 이거는요. 저렇게 그냥 가만히 방치해두면 더 큰 범죄 일으키거든요. 맞아, 맞아. 저거 잡으려고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겠죠? 예, 예. 네. 어떤 범죄라도 다 잡힌다는 걸 보여줘야 안 그러겠죠? 맞아, 맞아.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범인 검거율이 얼마나 높은데. 그럼요, 그럼요. 이번 영상은 JTBC 카메라 감독님께서 잠깐 집에 가셨다가 한 2시간 정도 있다 나왔더니 뭐예요? 발자국. 신발 자국. 발로 밟았네. 뭐야? 어떻게 돼 있는 건 거지? 왜 올라갔을까요, 그러면? 뭐 잡으려고 그랬나? 뭐 잡으려고? 네. 공놀이 하다가 공이 올라가가지고. 공놀이 하다가. 보시죠. 이분이야, 이분. 뭐야, 살핀다, 주위를 살핀다. 에? 뭐야, 뭐야? 주변 탐색하는 거 봐봐요. 배회를 합니다. 사람 멀쩡해. 근데 여기가 어디지? 자, 뭐 하러 올까요? 궁금하다. 뭐야? 뭐야? 들여다보는 게 들여다보는 거야. 미쳤어. 뭐라니 아니야? 어머. 저거 왜 보는 거지, 근데? 저 1층에 여자분 혼자 산대요. 와, 무서워. 혼자 산대요. 와, 무서워. 아, 변태다. 아니야, 변태야, 변태. 와, 미친. 유리창이 높아서 안 되니까 차 위에 올라서 보고 그렇게 멀쩡히 갑니다. 우와. 예. 아우, 이제 변태 미친. 와, 이거는 진짜. 저 동네 사람 아니야, 저 정도면, 그지? 맞죠, 동네 사람. 왜냐면 여자 혼자 산다는 거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. 아, 너무 무서워, 어떡해. 범죄자다, 범죄자.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잡아서 잡아야죠. 현실적으로 처벌 못합니다. 왜요? 왜냐하면요, 경찰에서 잡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어야 찾습니다. 저걸 처벌하려면 또 남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봤으면 너 왜 들어왔어? 그게 주거침입이에요. 그러면 여자 혼자 사는 줄 이렇게 본 거는 아유, 그 집안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. 그러면서 처벌 못한다고 그런대요. 와, 말도 안 돼. 와, 이거는 좀 그래. 아니, 사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렇게 혼자 사는 여자를 들어가는 거 따라 들어가 봐봐요. 다른 사람 너무 무서워. 힘 빠져, 힘 빠져. 그런데 결국은 지금 주거침입죄는 아니었어요. 그래서 남는 게 스토킹 범죄예요. 스토킹 행위란 뭐라고 돼 있어요?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. 상대방의 주거, 집, 직장, 학교 또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거. 어, 진짜 무서워.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? 여기 제일 끝에 스토킹 범죄란 반복적으로. 이게 최소한 두 번 이상 돼야 돼요. 그 사람 한 번이면 두 번 이상 했던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 해요. 와, 이거 진짜 머리 아파. 아까 그 남자분이 이 방송 보시고 그러지 마세요. 맞습니다. 예. 80대 20 얘기했어요. 100대 빵.